One particular kind of consistency that is important in science is the definition and the use of terminology. 한 가지 특정한 종류의 일관성이 되겠지. Consistency는 일관성. 다음에 꾸며주기. 주격 관계 대명사로 꾸며주는 거야. 자, 과학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특별한 종류의 일관성은 이것이다. 바로 definition, 정의이다. 그리고 용어의 사용이다. terminology는 말, 용어, 이런 뜻이에요. And 그리고 it is not something that seems to come easily. 자, 그것은 자, 이러한 것이 아니다. 자, 쉽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과학 과목을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다. 그러면 각가지 정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념, 용어,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쉽게 쉽게 여러분 이해 돼? 이해 안 되잖아. 이런 건 이해 안 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 하거든. 자꾸 듣고 이해가 된다는 거. Ordinary speech doesn't generally work that way. 근데 평범한 말 또는 연설은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과학 이야기 나와봐. 일반적인, 일상적인 언어에 넘어갔어. 예를 들어, The ball spent a lot of time in the air. 자, 공이, 공 중에서 이 에어 해석을 다 잘해야 돼. 여기서는 in the air니까 에어가 공 중이라고 해석되는 거야. 자, 공 중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냈다. 이 말은 공이 오랜 시간 동안 공 위에 떠 있었다. 이 의미야. 이때 에어는 일관성 있게 쓰여지는, 계속해서 공중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에어가 공 중이라고 써야지. We have been angry. 자, 우리는 화가 나. 그리고 it is time to clear the air. 자, 뭐할 시간이야? 이 에어는 공기가 아니고 이때는 기분이야. 기분을 새롭게 할 시간이다. 일관성 이렇게 안 쓰여져 있잖아. Consistency가 아니지. 일상적으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Shit, we are on the air. 자, 이때는 on the air가 뭔 뜻일 것 같아? Shit, we are on the air. Be on the air는 방송이란 말이야. 방송. 온도예요. 방송 중. 우리 방송 중이야. 그래서 보면 온 에어 이렇게 써 있잖아. 이런 거 많이 보잖아. TV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스튜디오 안에 그문 위쪽에 온 에어 빵 터지는 거 보이잖아. 자, 이게 기타 등등. 자, 이게 일상적인 언어는 지금 에어라는 단어 하나가 일관성 있게 쓰여야지. 안 쓰이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이지.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 it seems clear what the speaker probably meant. 그것은 분명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 그 화자가 의미할지도 모르는 게 분명하게 보여. 우리 일상적으로 똑같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지만, 상황상 이 에어를 무슨 뜻으로 썼는지 다 이해는 할수 있지. 이걸 의미를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리고 none of those meanings was of air as a form of matter. 그리고 이 의미들 중그 어떤 것도 자, 물질의 한 가지 형태로서의 공기는 아니다. 이때는 공기잖아. 공기는 아니야. 공기는 아니지만 우린 다 이해해. 어떤 식으로 쓰든지. Everyday language is blank. 자, 일상의 언어는 이러이러하다. 일상의 언어는 뭐 여기서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융통성이 있는 거지. 다음 걸까? 바로 그냥 플렉서블로 가버릴게. 융통성 있는 이런 뜻이지. In almost all situations, 거의 모든 상황에서 that is a very good thing. 자, 그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 The use of, 여기는, the context provides lots of information. 상황과 맥락은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communication is much more efficiency when it makes use of that information. 자, 의사소통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그리고 make use of는 무엇무엇을 이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정보를 이용할 때 무엇무엇을 이용한다고 해서. So, 그래서 if you are sitting at a basketball game, 만약 여러분이 야구 경기장에 앉아 있다면, 그리고 you hear someone say, 5형식이죠. 네가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뭐라고? The ball spent a lot of time in the air. 오, 공이 in the air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내고 있어. 그러면 이 in the air을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구장이니까 공중이라고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it would be very strange for you to need clarification of which ball were the precise meaning of air. 자,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거든. 자, 매우 이상할 것이다. 이거 의미상의 주어야. 자, 네가 뭐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할 거야. 이 clarification은 설명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 자, 어떤 공 또는 그 에어의 구체적인 의미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다. 정확히 알잖아. 공중에 떠 있잖아.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이 상황에서 에어를. 이거 야, 네가 말한 에어가 물질의 하나인 공기로 쓰인 거야. 분위기로 쓰인 거야. 방송용으로 쓰인 거야.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이상하지. 딱 봐도 공중인데. If you are in a rap, looking at a tarnished bead of copper. 자, 만약 여러분이 실험실에 있어. 자, 뭘 하면서? 색깔이 변색된 구리 구슬이야. 비드는 구슬이거든. 코퍼는 구리고. 색이 변색된 구리 구슬을 보면서 연구실에 앉아 있다면, you wouldn't need clarification either. 자, 여러분도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the meaning would be different. 자,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근데 뭐라, 왜 이렇게 생각해? 공개하고 상관없는데. 이거 너무 하고. 예, 모르는 거 없지. 유용한 논리적인 컨스턴스, 일관성 있는, 그다음에 어드모어라고 훌륭한 이런 식으로 감탄할 만한. 중심 소재는 일상 언어의 융통성이지. 맨 처음에 과학 이야기를 들어놓는 것 때문에. 과학은 크게 융통성을 허락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계속 그 정의만 내리는 거지.